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군사법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인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3대 범죄에 한해서 군경찰은 초동조사만 하고 정식 수사 주체인 민간경찰로 조사 기록을 지체 없이 넘겨야 합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도 해병대에서 초동조사를 해서 관할경찰에 이첩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첩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8월 11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박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90여 명 해병대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약 980장의 사건 조사 기록.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안전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사단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재판권과 수사권을 이제 군사법원 또 군의 수사기관이 이제 모든 것을 관장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이제 특별한 3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는 수사권과 재판권이 일반 민간으로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면 군은 초동조사 후 곧바로 관할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통보서를 첨부하는데 피의자와 죄명, 범죄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상병 사건 기록이 수사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어가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기록 이첩을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기 위해 장관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해병대 공보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가? 수사 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대변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의견을 들은 후 결재 서명을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후 박정훈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하며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약 2시간 앞두고 돌연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국회 보고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령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당시 박 대령과 5차례 통화를 했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 대령의 말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이 인지통보서에 기재되는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 등을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재 서명을 한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박 대령에게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을 호출합니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에게 이미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 외국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수정할 시 유가족의 의혹 제기 가능성 등 예상 문제점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하기로 한 8월 2일. 박 대령은 이첩 출발 사실을 알리려고 사령관실에 갔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지 약 20분 후 사령관으로부터 박 대령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일광수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사건 기록이 도착한 경북경찰청. 도착하고 약 3시간 20분 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알려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 수사관들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갔습니다. 6건 정도 경찰청에 송부가 됐고 관련 기록도 송부가 됐는데 단 한 건도 이 사건처럼 회수했다 그런 경우는 없었죠. 사건 기록 회수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근거는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했다는 것.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사 후 절차대로 이첩했다는 입장.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지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지휘관들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인지했으면 무조건 지체 없이 이체해야 한다. 그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뭐 이첩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그 운운하면서 이첩을 보류하라,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짓이죠.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가 지연된 채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져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결재할 때도 뭐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 날...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서병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법무가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건 외압이죠.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그건 전 처음 듣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장관의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의 지시를 듣고 해병대에 전달한 부사령관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국방부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이 그겁니까? 그냥 과실치사로 이런 죄명을 씌운 예가 있습니까, 장관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혐의가 있다 없다 누가 판단합니까? 국방부나 아니면은 군 검찰이나 아니면 해병대 수사단에 이 판단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자꾸만 덮었다는데 덮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박 대령과 이첩하는 내용을 두고 다섯 차례 통화했다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의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두 명의 중령과 준위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박 대령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당시 해병대 수사단원 두 명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스피커폰으로 중수대장과 저는 그 통화 내용을 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 서류 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 분명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님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라는 내용으로 힘이 됐고 통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화해서 혐의 기재하지 마, 혐의 기재하지 않는 방법 있어? 이런 얘기를 왜 수차례 반복합니까?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통화였다고 주장합니다. 장관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군사법 취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참모로서 그 군사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녕하세요. 고관장님, 저희 PD 수첩에서 봤습니다. 네, 혹시 박정훈 장관님한테 전화하셔서 사단장 이거는 빼라고 주시는 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섯 차례 통화하셨는데 계속해서 사단장을 빼라고 하셨다고 박정훈 장관님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분들만 적으라고. 회의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는 건 조금 곤란하신 것 같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 사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누가 가족들 이쪽으로? 지금 사건 주고 외압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장관님 뭐 외압 들은 거 있으신가요? 장관님 지시신가요? 잠시만요. 기다리겠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빼라고 지시한 건 장관님 직접 지시하신 거 맞으세요? 아닙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한번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 후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 박정훈 대령. 국방부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죄로 그를 입건했고 이에 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과정은 적법했으며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외압의 실체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을 찾았습니다. 그는 군 검찰단의 수사 요구에 출석은 했지만 진술서 외의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정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박 대령의 진술서. 그 안에는 VIP, 즉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구나.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박 대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장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관련 내용에 대해 김계환 사령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의 이첩 행위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사건이라고 답해왔습니다. VIP 언급 이후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 전에 흰남로가 왔습니다. 그때 아크로비스타가 잠기고 신림동에서 수해가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자, 그때 포항 수해 복구 작업에 공을 세운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해병대 장병들을 치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지역의 수해로 고심이 컸던 윤 대통령의 상황에서 임 사단장의 성과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1년 전에 자신이 공공에 빠져 있었을 때 미담을 만들어준 이런 사단장에 대해서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21일 날 수사 계획서를 좀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2일 후인 7월 21일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요청해 수사 계획서를 받았다는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저도 수사 계획서를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장관도 모르게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 계획서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박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28일 그리고 30일에도 국가안보실에 수사 보고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측에 세 차례에 걸쳐 고 최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은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지휘감독권은 갖지만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의 권한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사건을 어느 수사대가 수사하라 이런 것들은 지휘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에 관계된 것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상급자도 이러한데 국가안보실이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 또 예를 들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위배한 소지가 많은 거죠.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실장님, 피디수첩입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안보실에 정말 개입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세 차례 수사 보고서 요청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요청하셨나요? 국가안보실 외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이든 뭐 군사 비서관이든 실장님이든 국방부의 누군가든 그 어떤 누군가도 대통령께 요 사안을 보고한 건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냥 아예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셨을 겁니다. PD수첩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선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본 8명 중
임성근 사단장 및 3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채 사실관계만 적시됐으며 하급 간부는 혐의에서 제외되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대대장 2명은 사고 당시 안전 문제에 대해 상부에 건의했던 현장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조사 기록이 몇 번의 이동을 거친 후에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36일 만입니다. 지금 나온 걸로는 뭐 대대장 2명 정도만 이렇게 기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이는 우리 대대장님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제 아이만 그 사실을 알겠어요? 거기 있는 부대원들이 다 알겠죠? 훈련소에서 그렇게 명예, 충성, 자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의 책임들은 다 피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고 이후 살아남은 아들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결과가 어떤지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아니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군에서 전화 한번 받은 적 없어요. 사고 이후로 한 번도? 네, 없어요. 생존자들의 어떤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지만이 이 생존자들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첫 단계를 지금 군 측이 잘못 밟았기 때문에 이 생존자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 이것은 치료에 오히려 역행되는 상황이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과 생존 장병의 관리에 대해 해병대는 어떤 입장일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물어보고자 해병대 1사단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그 사단장님 좀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왔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직접 만날 순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해병대 동기들과 군사법원 앞에 나타난 박대령. 팔강모 팔룡무늬 바다의 사나이. 심경이 어떠신가요? 곧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박대령이 법원에 들어가고 약 7시간 후 군 검찰이 박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명령에 따르고 전우를 위해 위엄을 무릅쓰다 20살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짧지만 진정한 해병대원으로 살다간 고 최상병. 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한 고 최상병. 그 책임을 현장 지휘관 탓으로만 돌리는 게 온당할까요? 수색 작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외압과 항명이라는 논란 가운데서도 박정훈 대령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고 최상병에게 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약속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체상병과 생존 장병들을 위해 정부와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고체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가 사랑했던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PD수첩에서는 1980년 2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제10방공단 6포대에 근무한 장병, 1981년 8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본근대 본부중대에 근무한 장병, 1981년 2월 당시 보병 제21사단 65연대 2대대 2중대에 근무한 장병을 찾습니다. PD수첩에서는 현재 고금리, 고물가 문제 등으로 폐업을 앞두거나 힘들게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